본인들 어디 같은 데 가면 안 보이고 이렇게 똥땡 치는 중. 그걸 그렇게 갖다 놓고 시간만 재고 시간이 초과됐으면 땡 치면 애들은 나 그러면 저 맨 뒤로 가서 다시 서. 다른 반들은 60% 50% 정도 참여합니다. 그리고 아, 못, 수업 시간에 못했으면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녹음해서 보내면 돼. 녹음하면 이건 시간이 딱 나와요. 파일을 보내면 단톡에다 올려라 그랬고, 왜냐하면 공개 시험이니까 단톡이니까 선생님한테 냈다고 그러고 뭐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그렇게 핑계를 대고 단톡에다 올리라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엄청 연습해. 왜? 네. 쪽팔려서. 빨 구멍이 없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영혼이 맑아졌어요. 그반 수업이. 근데 영어 교과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가는데 아까 그 머리 짧은 애하고 곱슬머리 두 아이가 이렇게 나가면서 뭐라냐면,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냐? 내가 가르친다고 늘 우리 시험 끝나서 서술형 채점하다 보면 늘 배신감을 느끼잖아요. 나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어. 근데 이날 신체학습자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지 않았으나 애들 스스로 배웠다. 이게 스타트. 이게 학습 스타트.